지금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말투며 음성이며 너무 괜찮은 정년이에요. 돈을 안 써요. 돈을 안 쓰는 게 흠이에요. 돈을 안 써 모을 줄 말. 돈을 안 쓰는 게 흠이어서 흠이라고 흠이어서 흠이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돼. 모은 돈으로 하지도 않아. 건물주가 되셨다. 건물주가 되셨다. 아이고. 거창한 거 절대 아니고요. 진짜 그냥 26살 때쯤에 이제 네. 열심히 돈 모은 걸로 조그만 연립 하나 샀었고요. 26세요? 네, 20대 중반 들어가는 대박. 30대 이제 접어들 무렵에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는데 세를 내는 것보다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나와서 또 열심히 일해서 5층을 매입, 층만 매입을 하고요. 아니 전체 아니고. 네네네. 20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. 그게 어려워.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었을 때인데. 아, 박수 받아야 친구들은 돼요. 다 그 저기 젊었을 때 20대 초, 뭐 중반부터 계속 이렇게 놀러도 가고 뭐 연애도 하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? 사실은 그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제가 가슴에 못해드린 게 한이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그런 한을 만들지 말자 이런 생각을 제 위안 삼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. 아 네.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 너무 남의 집 아들인데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아주 그냥 아니 네. 너무 근데 아들이 일찍 철들어가지고 어머님 마음이 뭔가 좀 복잡 미묘할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너무 젊은 애가 네. 일에만 저렇게 파묻혀서 저러니까 네. 마음이 너무 아프죠. 이제 저 걱정 그만하고 아~ 네. 인생도 살고 네. 여친도 만들고. 그렇죠. 그래요. 아드님은 여자친구 없어요? 네. 네. 아, 지금 방송 보고 난리 날 것 같은데. 그러면 감사하죠. 어떤 노래 부르실 겁니까? 네, 김현우의 김현우님의 여전히 아름다운지. 여전히 아름다운지. 네. 자, 박수로 노래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